빛나고 소리나고 버튼 누르는 마이크로 빗대 실증 나셨다고요? 그러면 움직이세요. 마이크로 백빗 마이크로 비트 합체 달린다 마이크로 맥 선을 날아간다 마이크로 맥 우선 조종이 된다 마이크로 맥 장애물을 피한다 마이크로 맥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드 확장도 가능해요. 마이크로 맥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이런 신기방기하고 아기자기한 마이크로 맥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마이크로 맥킨, 즉 마이크로 로봇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기능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RC카 기능이 있습니다. 두 마이크로 비트끼리 라디오 통신으로 연결하여 제어하는 것이죠. 이걸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겠죠. 밀어내기 게임이라던가요. 두 번째, 라인 트래킹 기능입니다. 휘거나 검지 않은 바닥에 검정색 유성펜 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 검정색을 따라 쭉 움직입니다. 어때요? 이것도 신기방기하죠? 세 번째, 초음파 기능입니다. 앞에 물체를 감지하면 부딪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아주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네 번째, IR 감지 센서입니다. 적외선 리모컨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LED와 네오픽셀 기능입니다. LED는 깜빡깜빡, 네오픽셀은 다양한 색상을 이쁘게 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맥킨, 즉 마이크로 로봇은 다양한 확장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OLED 장착이나 다양한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부저 기능도 있었군요. 어때요? 기능들이 무궁무진하죠. 자, 다음은 조수유라랑 같이 조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심부팀의 조수유라입니다. 지금부터 이 마이크로 맥킨을 만들어 봐요. 자, 가시죠. 맥킨 박스를 개봉하면 이런 부품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바퀴살에 고무 타이어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본체 모터 부분에 모양에 맞춰 끼워줍니다. 그 다음 AAA 배터리 홀더의 핀을 여기에 꽂아주세요. 홈테이프를 배터리 홀더 밑에 붙이고 이 모터 위에 붙여줍니다. 초음파 센서는 여기에 꽂아주세요. 마지막으로 AAA 배터리 3개를 꽂고 마이크로 비트를 꽂으면 끝! 맥킨을 조종할 리모컨은 사용하지 않는 적외선 리모컨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마이크로 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이크로 비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PC나 노트북에 접속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다운받아 압축을 바탕화면에 풀어주세요. 그러면 마이크로 로봇 본체와 리모컨이 보일 겁니다. 마이크로 오핀 USB로 이 본체의 마이크로 비트와 PC를 연결해주면 마이크로 비트 폴더가 뜨거나 내 PC에 마이크로 비트 드라이브가 보일 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마이크로 로봇 본체 파일을 끌어다 넣어주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끝! 리모컨에도 똑같이 PC랑 연결하고 리모컨 파일을 넣어주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여러분이 다양한 기능을 직접 커스텀하거나 넣을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 비트 메이크 코드에 접속하고 새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기능별로 리모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로봇 작동을 시켜볼 건데요. 맥킨의 전원을 ON 시켜주고 리모컨에 보조 배터리 또는 AAA 배터리 팩을 끼워주세요. 그럼 작동됩니다. A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전진, 리모컨을 뒤로 기울이면 후진,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메이크 코드에 원하시는 기능을 블록 코딩을 하여 다양한 기능을 넣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만의 마빗 맥퀸이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가시죠. 꿀팁으로 이 마이크로 로봇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종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로봇의 핵심인 마이크로 비트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를 참고해주세요. 이 마이크로 맥킨과 마이크로 비트는 IC뱅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참고로 KC 인증이 되어 있으며 한글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이 마이크로 비트와 마이크로 맥킨으로 코딩에 입문해보세요. 어렵고 딱딱했던 코딩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